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뭐 또 국제 사회에서도 큰일이 좀 벌어졌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할게요. 희망님. 저 짐승들은 그걸 만회한답시고 다음 행사 때 똑같이 악수할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 악수 왜 하는가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썸네일 보고 그러니까 그 악수는 왜 한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네, 다음 행사 때 똑같이 악수할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 금방 피해 나갈 수 있는 답변 같은데요. 아니 뭐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면 좀 조심할 수도 있겠고. 조심할 수도 있다. 아, 그런데 뭐 얘들이 조심을 잘 안 하는 애들이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안 하려고 했지만 할 수도. 더한 장면이 나올 것도 뭐 예상해. 아, 더한 장면. 네. 네.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악수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머리 두들기는 장면. 어깨 아니면 이런 정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홍당무님, 와, 완전 띵언이네요. 주인이 되려면 생산해야 한다. 싸우는 심리학 어려워서 읽다 말았는데 다시 읽기 도전하려고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저희가 방송에서 어떻게 좀 쉽게 더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포기할 뻔 했는데, 오늘 방송 후반부에 싸우는 심리학 얘기가 이어지니까 함께 시청하시면서 책 읽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하겠습니다. 유인촌 신원식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아,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무대 보더라고요. 두 사람도 문제인데 오늘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김행 여가부 장관이 청문회 중에 갑자기 퇴장해버리고 여지껏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평이 막 잠수함에 김행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렇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한 김행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망간 것 씨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국힘이 가짜뉴스다. 도망간 거 아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청문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은 김행은 왜 도망간 걸까요? 이분이 본명이 김행랑이 아니고 김행인 거죠? 예, 김행방불명이기도 네. 하고 아, 줄행랑이기도 아, 하고 막. 왜 도망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멘탈이 약한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멘탈이 약한 사람 한두 명이 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멘탈이 약한데 그 김행이 사실 인생 내력을 쭉 살펴보면 되게 안전한 길로만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풍파를 겪고 막 그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줄 잘 잡아서 안전하게 출세의 길로 쭉 걸어온 사람이에요. 약간 국가의 금수저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뭐 호화 뭐 이런 거 다 누리는 느낌. 그리고 또 몇 접촉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르시스트 기질도 좀 있다.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과민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폭발하는 거예요. 원희룡처럼 이제 터지는 거죠. 욕하고 화내고 네. 유인촌처럼. 네. 유인촌이나. 근데 또 하나는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습니다.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치면서. 네,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비판에 내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라앉지 않았을까 확 이렇게 그 순간에 멘붕이 오면서 확 가라앉아 도망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네. 유인천이나 뭐 그 누구야 원희룡처럼 발작을 하기에는 좀 자기 보통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잠수 타는 사람이거든요. 잠수한 벌이 가장 유력하네요. 네. 그 갈등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갈등이, 도망가는 사람. 네.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잠수 타서 이렇게 연락을 두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무 일 없다 듯이 나와요. 맞아요. 자기 수습하고 나서. 근데 김행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멘탈이 약하다고 해도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럼 이제 일을
깨물고 자리를 일단 시간이라도 버티면 네.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건가요? 그거를 그렇죠. 못 견디는 거죠. 야 공직자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본 경험이 없죠.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추천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야, 뭐 그럼 진짜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없었으면 김앤 같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대답하는 거 보면 어떤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자료만 찾고 질문도 안 듣고 완전 정신이 사나웠거든요. 그럼 거의 이미 멘붕 나갔네요. 네, 이미 그런 상태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죠? 지성인가? 지성 의원이 갑시다 하니까 그때 자리 박차고 이러면서 같이 나간 거거든요. 살았다 싶게. 자기네가 봐도 위험하겠다 싶었겠지. 네.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저러다 막 운다든가 아니면 기절한다든가 그럼 더 충격이니까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최선이다. 지금 데리고 나가는 게 최선이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사람은 공직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태를 보고 그냥 어디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를 안 친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름 굵직하게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두환 시절부터 되게 권력이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참 이 정도 수준이라니 라는 게 또 한 번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다녔으니까 이렇게 검증을 당할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소상이 밝혀지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자기도 당황해 보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었던 거구나.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예요. 해명이 안 되고 몰랐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치.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다. 그 뭐죠? 무슨 상인 고문 호칭을 직위를 잘못 썼는데 상인 고문 안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걸 막 자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뛰쳐나갈 줄 몰랐죠. 다양한 유형의 인간 쓰레기들을 지금 시전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걸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친하대요. 극구 김건희랑 친하지 않다라고 엄청 발끈하던데? 그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랑 친할 수 있잖아요. 오면 가면 계속 여러분 봤더만요. 근데 절대 아니다. 난 친분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능력 없는데 장관 인선된 이유가 김건희 씨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테니까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아,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이렇게 장관에 추천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자기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씨랑 친분이 있어서 그런 백으로 장관 임명되는 거라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마음대로. 임명 강행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백이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건 백 믿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장 무식한 전략.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전략을 세울 틈이 없어 보였어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막 바들바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이유는 그냥 잠수 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자리 버티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 자기가 일단 멘탈이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임명되고 돌아와도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번씩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여가부 장관이 사실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배치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여가부에 걸맞지도 않은 인물이 뿐더러,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양성평등 무슨 이런 직책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저기 위키트리에서 없네요. 그 엄청난 여형 기사들을 네. 쏟았는데 국힘의 여성위원장까지 했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김행은 나르시스트의 멘탈이 약한 자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도 그냥 채택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지금까지 거의 20명에 달하는 19명에 네. 달하는데 윤석열은 이 청문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다 임명하는 걸까요? 요식행위. 요식행위를 보겠죠. 그리고 솔직한 마음은 없앴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무슨 청문회냐 그냥 내가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도 임명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강서구청장도. 그렇죠. 자기가 임명하면 될 줄 알고. 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자체장도 다 그냥 임명직을 하자. 내가 찍으면. 이거 군부독재의 그 시절을 꿈꾸나 봐요 정말. 군부독재보다 더한 거죠. 군부독재도 이 정도. 왕정인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왕도 이런
바보 같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예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그때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나나 그거에 반대하는 놈은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모습 보면서 요즘에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윤석열이 너무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원래 필요치 않은 시스템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지금 의심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 없어도 되는 거였나? 계속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회가 정말 요식행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사실은 제도 안에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게 갑자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한 가장 그 국민들한테 좀 큰 교훈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놔도 인간 자체가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주화를 이루어서 좋은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만한 있으나만한 것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깨부시고 무시할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김행방지법을 또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이탈하면 사태로 간주하는 법.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법적 제도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정권을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냥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누가 잔다 말 안 하고 해서 존다 그러면 그 뭐 졸음방지법 만들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욕했다 그러면 쌍욕방지법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모든 걸 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모든 걸 제도화 해가지고 아주 짜잘하게 법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법들이. 네. 그 시간들을 날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 정리가 안 되는, 본질적인 걸 건들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시도들이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법이 망가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법이 망가져요. 법으로 해야 되니까. 원래 건강한 사회는 도덕으로 움직여야지. 윤리나 도덕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는 이미 맛이 좀 가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법을 너무 안 지켜서 법을 만드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겠어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죠. 네. 청문회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도덕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아니, 청문회 무조건... 나와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나와야죠. 아, 일단 맞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지금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김행까지 목격한 다음에는 정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신원식까지도 야 이거보다 더 심한 애는 없겠지. 사실은 3명 임명됐을 때 김행이 가장 약했거든요. 유인촌 뭐 찍지마 시발 사건이 있었고 신원식 막말이었고 그러니까 김행은 조금 이렇게 듣보잡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청문회에서 이렇게 빵 터뜨릴 줄 몰랐죠. 상상도 나르시스트니까 자기가 더 관심 받고 싶었던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르시스트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네. 정보만 입수한 건데 어쨌든 멘탈이 나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김행 씨 찾고 있습니다. 임명되면 돌아는 오겠지. 네. 임명되고도 안 돌아오겠지. 회복을 못해서. 네. 다음 질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이 저희가 10일인데 내일이 본투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본투표 이후에 이 방송이 나갈 텐데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하시고 향후 또 보궐선거가 끼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 정서, 반윤 정서라고 하죠. 그 임계점을 돌파한 지는 오래되었다라는 점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0, 70%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매우 미워한다. 윤석열, 윤 정권을. 그리고 그 이후에 60, 70%가 태도가 바뀌어 오른 적이 없어요. 그 미워하는 감정의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 더 심해졌어요. 점점. 그래서 정말 임기 내에 이 사람들을 다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돌려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마땅히 그거를 그 분노를 표출할 공간이 없었죠. 촛불항쟁이 있긴 하지만 또 촛불항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극 동참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항상 선거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민심을 이렇게 표출해 왔거든요. 그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참 무섭다는 얘기를 맨날 선거 끝나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계속 딴짓하다가.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표출되지 않겠느냐.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을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요. 야, 그런 정신 승진 대단하던데요. 네, 걔들은 원래 그래요. 사실 옛날에는 얘들이 투표율 높아진 걸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막 이것은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과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상당 부분. 그전까지는 그냥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민주당이 거의 막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걸 좀 반전시켰죠. 게다가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아주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거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세가 좀 올랐죠. 이런 것도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약간 좀 승리를 좀 네. 맛본 그런 느낌을 네. 받겠네요. 뭐 좀 더 하면 되겠다. 더 맛봐야 되겠다 이제. 더 맛봐야겠다. 승리의 맛을 제대로 맛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윤 정권에는 심판 의지가 표출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대략 예측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당 내에서 집권층 내에서의 분열이 네.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총선 생각하면 가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국민의힘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놈이 왜 김태우를 공천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스스로 판을 망치냐. 저놈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 우리 윤석열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며 필패하는 거 아니겠냐. 윤석열을 내세우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누구를 공천할지 몰라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끼리 제3지대로 가자라든가. 아니면 뭐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총선에서 손 떼라. 당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좀 용감한 사람들이겠지만 이준석 이런 애들한테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배층 내에서 집권층 내에서의 내부 갈등, 혼란, 분열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그게 하나 예상되고요. 뭐 반면에 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민주당 쪽은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김태우를 공천해서 죽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오판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좀 착해.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네. 윤석열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죠? 국민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한테 가짜 뉴스에 협업해서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아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감히 이 자식들이 내가 내세운 후보를 안 찍어? 아직 매를 덜 맞았어. 이래 생각할 사람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음 총선까지 공안 정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강해요. 네,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판이 좀 불리하다. 크게 한번 사고 쳐야 되겠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북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선거 끝난 지금부터 총선까지가 가장 전쟁 위기가 높은 시기 아니겠냐.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고 칠 가능성이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신원식이 지금 계속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폐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그건 뭐 폐기 안 해도 상관없고 네. 신원식이든 통일부 장관이든 아주 극단적인 반북 대결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놓고 지금 윤석열이 대북 확성지휘 방송을 시작하느니 뭐 삐라살포를 시작하느니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거리가 네.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 관련해서는 되게 촘촘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러네요. 계획대로 그냥 네네. 가고 있는 거죠. 네. 국힘당에서 지금 거기 선거운동 지원 나가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국민들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다 눈치 본다는 거예요. 네. 강서구청장.
보고서. 아, 이걸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가겠죠? 아, 윤석열 라인을 타고 싶은 사람은 가겠죠. 안철수 보냈더니 사람들이 더 안 했잖아요. 쟤는 또 왜 왔어? 아니, 안철수가 가서 그 욕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하면서 자기가 멋쩍어서 웃는 게 더 황당하던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는 촛불 노래인데 아마 촛불 영상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선거할 때. 그래서 안철수가 촛불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위기를 점점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 열병식이 광화문에서 진행됐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윤석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중시옷을 안 해가지고 엄청 고생시켰던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10초가 그렇죠.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안에서 고생시킨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통치권자로 이렇게 영역이 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또 열중시옷을 안 했다고 해요. 이 명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유일하게 하는 상징적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작년은 실수라고 해도 올해는 왜 또 안 했냐. 이게 고집 피우는 거냐. 도대체 왜 열중시옷을 왜 안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 아,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윤석열이. 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열중시옷 해야 되는지도 몰랐겠죠. 그럴 수 그렇다 있죠. 하더라도 밑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 했겠죠. 열정시가 해야 된다라고. 맞아. 이 새끼 까먹은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뇌가 막 많이 파괴되는 중일 거란 말이에요. 술을 계속 먹어서. 깜빡한 거죠. 그래서 까먹었는데 그럼 올해는 또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 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그래서 한다면 작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네. 꼴이 되잖아요. 작년 얘기가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그냥 일관성 있게 하지 말자. 원래 그렇게 약속된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정부의 정말 통일 그 구호인가요? 그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아, 그냥 힘이란 말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인데 국군의 날 행사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쫙 군인들. 열사열하고. 거의 네. 미군도 있어. 게다가. 막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이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기도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뿅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뽕 맞은 놈처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다 까먹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까먹었다. 네. 저번에는 몰라서 알았지만 술 먹다 까먹었고. 아니, 저번에도 그랬을 수 있고. 아니, 저번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특히 더 강력하게 준비한 행사란 말이에요. 미군까지 참가한. 그러니까, 무화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죽든 말든, 그냥 자기가 도치돼서 기분에 그냥 즐거운 마음에 다 까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 그 부대 열중시옷 그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죠? 의미 없죠. 네. 만약에 군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거든요. 차렷자세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쉬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배려심이 있겠어요? 윤석열이? 경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상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 뭐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입 찢어져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던데. 그 광화문 가가지고 마지막에 탁 연설하고 여기 주변에 국군 장병들이 둘러싸고 팍팍 스치고 막 와, 그 모습 보는데 정말 이게 국군의 날 행사인지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사병인 줄 알아요, 얘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 미군도 자기 사병인 줄 알아. 아, 그래서 미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주한미군이 이제 사상 최초로 행진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어슬렁 그 폐잔병들 그 포로들 걷는 것처럼 이렇게 네, 나와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간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에 참가를 제발 나와달라. 아,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윤석열 안심시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를 가져온다든가 핵잠수함 가지고 이럴 때 윤석열 막 세워서 구경시켜주고 그러는 거는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다 뭐냐하면 사실상 북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윤석열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너무 자꾸. 야, 북쪽의 핵 무서워하지 마. 네가 맞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보복해줄게. 이게 좋다 그런 거야. 맞고 나면 보복해준단 말이야. 맞고 나면 죽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잖아. 북을 핵을 사용하는 순간 뭐 정권 종말 뭐 이건지 미국에서 쓰던 말인데 북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정권 종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게 먹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 포로들 몇 명 보내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몇 뭐 부대 가라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서 뭐 쉬엄쉬엄 걸어라. 거기 그 행진하는 그 주한미군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던데. 눈이 공허해요. 걷는 걸 보면은 아, 그 뭐랄까 예비역들이 그 예비군 훈련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 같이 가시더라고요. 진짜 터덜터덜 줄도 안 맞추고 네. 맨손에다가 어떤 투지가 안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국군이나 행사를 보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침략당하겠다는 얘기라니 이 정도 뭐 수준이라니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더 늘은 거죠 지금. 난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는데 그 행사 보고 아 진짜 우리나라 위험하겠다 이거 누구 어떤 나라도 다 침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은 이제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는 주한미군은 그야말로 인질이에요. 인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는 순간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한 방이면 평택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미국 애들이 사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정치인 중에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다 골모로 잡혀 있다, 지금. 빼와야 된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쟤네들이. 거기서. 전쟁 나는 순간 다 죽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한미군들도 뭐 의욕적으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한국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누가 있겠어요. 그냥 나와서 행진하려니까 터덜터덜 하는 거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는 사실 좀 상상하기도 싫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예전부터 우리 국민들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난 거일까 봐 너무 기분 나쁘고 주한미군 느꼈을 때?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런 생각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주한미군의 어떤 힘을 보여줄 것 같으면 훨씬 더 준비해서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정말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남의 군인할 행사 왜 남의 나라 군대 가서 맞아. 뭔 질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문제가 있어. 더 본질적인 문제는 네. 국군이나 행사에 외국군이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를 들면 러시아 군대가 행진하는데 중국 군대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참 그 장면 자체가 기괴해요. 맞아요. 네. 역사의 남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복잡한 국제정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폭격과 사망 소식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스라엘이 멀쩡히 있던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공격해서 땅을 이제 뺏고 있는 형국이고 이걸 지원하는 게 미국이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최근에 보도되는 양을 보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지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그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를 안 해왔어요.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저런 거죠. 외국에서 풍자한 건데 가자 지구에서 사람을 저렇게 이스라엘이 죽여도 서방 애들은 저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한 명만 문제가 생겨도 엄청나게 부각시켜요. CNN, BBC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도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 자체가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미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이런 애들이 이스라엘을 갔다가 거기다 중동에 갖다 박아넣으면서 네. 중동에 문제가 생겼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틀림없죠. 네. 2차 대전 때 영국 애들이 이중 약속을 해요. 아랍족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애들한테는 너네한테 이 땅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중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약속을 두 군데는 한 거죠. 네. 쉽게 하면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쳤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미국, 유럽 각국에 지배층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것도 옛날에 그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 거기 신이 점주해 준 땅에 돌아가서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거든요, 종교적.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기들이 나왔으니까 거기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중동 문제의 시작이고. 그거를 허락해 준 게 서방 국가들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아, 그리고 난 그걸 아예 그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모종이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거기 내 땅이니까 다 나가. 그리고 전 세계가 막 지지해줘.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이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 서로 협의가 되는 거죠? 그냥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강대국이 그렇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좀 깡패네요.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게 일본 놈들이 갑자기 전라도는 자기네 땅이었다 원래. 그러면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야 줘 전라도 줘 일본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다 쫓겨나고 전라도가 일본 땅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래 중동에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자마자 이제 1차 중동 전쟁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계속 확장했어요. 이런 과정으로 지금 확장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처음에 흰색이었던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확장되죠. 저게 다 그냥 얻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뺏은 겁니다.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소위 이제 두 개 지역에서 서안지구, 가자지구 정도로 쫓겨난 거죠. 다 밀려나고. 이스라엘이 들어와 정착촌을 건설했어요.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불법이잖아요. 거기 점령지인데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양 지구 사이에 단절 장벽까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소통을 못하게 해요. 교류를 못하게. 시멘트 벽이 엄청 있고. 그리고 지리 자체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멀던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이상하게 나눠져 거기 교통로 같은 걸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교류를 못하게. 그 상태에서 하마스가 왜 등장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약간 온건 성향입니다. 온건 성향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온건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타협적이다. 그래서 그 총선 때, 지난번 총선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그래서 집권당이 되죠. 강경투쟁을 천명한. 그래서 가자지구는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지배하고 이쪽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전히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투쟁은 하마스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죽이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버리죠. 주변에다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최대 규모의 야외 감옥이다. 세계 최대의 야외 감옥. 네, 완전 봉쇄를. 완전히 봉쇄. 벽을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벽을 만들고 그냥 가둬둔 거예요. 가둬버리려고 완전 봉쇄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월드워 제 때 보면 그 좀비 때 막으려고 벽 세운 것처럼 그거를 가져지고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해상 봉쇄까지 하고 있거든요. 가자지구를 숨통을 조이려고. 근데 진짜 완전 그냥 알아서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립해는 거. 그리고 뻑하면 쳐들어가서 죽여요.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보도가 안 돼요. 서방에.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나 이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그야말로 적개심. 막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너무나 많이 죽었으니까 자기들 사람 그런 과정에서 터진 게 바로 이번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하마스가 정부가 아니라 무장단체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든요. 집권당이에요. 테러리스트처럼. 테러리스트처럼. 가자지구 집권당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 완전 다른 얘기인 거잖아. 정당하게 집권을 하게 된 건데 투표로. 이거를 가지고 이 서방 언론들은 어떤 일부의 무장단체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간질시키려고. 하마스 정권 입장에서는 독립투쟁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할 때 그 주변의 영상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싸우는 때. 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동안 많이 죽었어요.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인명 피해 자료. 이게 옛날에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해서 대량 학살이 있었고. 다 막 지원해 줄 때. 네, 영국까지 들어가서 네. 막 죽였어요. 그때는 진짜 많은 인종청소에 가까운 식으로 살육을 했고 네. 80년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때 인디파타라 그래가지고 무장항쟁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여론이 이제 제기되고 야 팔레스타인도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어쨌든 그건 빼고 2000년대 들어와서만 보더라도 팔레스타인은 훨씬 많이 죽었어요. 네, 50대 197, 7대 370, 44대 1965. 저 정도면 학살이죠. 네. 일방 학살이야.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 아유, 이스라엘은 조준 사격합니다. 아예까지. 나 그 영상 본 적 있는 것 같다. 무슨 네. 장난감 놀이 아저씨. 네. 네.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총 쏘는. 애들까지 조준 사격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십 명 죽을 때 2천 명 단위로 죽는 거예요. 네. 이쪽 사람들이 일방 학살이죠. 거의 일방적인 학살.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그동안 쌓인 분노가 그렇죠. 컸겠습니까? 그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스데롯 극장이라는 사진인데 이스라엘 남부의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 사람들이 저렇게 막 모여있는데 저게 가자 지구에 폭격을 때리는 모습을 팝콘과 맥주를 먹으면서 지켜보는 극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폭음이 울리고 성광이 터지면 막 구경꾼들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더 끔찍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막 환호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일방적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사령을 네. 했다고 보면 돼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땅을 뺏었고 사람들을 쫓아냈고 사령을 저지러 왔어요. 네. 또 신무기 실험장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악마의 무기를 막 썼습니다. 백린탄이라든가 이런 열아우라는 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들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 실험을 거의 한 거죠. 저 가자지구가 어린 아이들 비중이 엄청 많다면서요. 맞아요. 실제로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차별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걸 묵과해 주고. 아, 근데 문제는 하고. 저런 짓을 하는 동안 서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저렇게 해왔는데. 왜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네. 미국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힘이, 유대인들이. 돈으로. 네, 전 세계를 사실 금융을 쥐고 있는 애들이 유대인들이죠. 네. 그래서 뭐 숨은 그림자 정부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네, 노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몇 개 가문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네.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층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이런 서방 세계는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반 서방 정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되게 싫어하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네. 왜 싫어하냐. 계속 이스라엘을 밀어주면서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강력한 반격을 해서 이번에는 네.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 테러 단체의 잔인무도한 행동을 보라는 등 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만약에 대량으로 학살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지만 이번에 사태를 봐도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실 되게 고립된 지역인데 네. 지금 보니까 갑자기 전세 역전처럼 그러니까 가자지구 힘이 되게 크게 도드라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의 추세가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힘이 빠져서 세계적으로 패권을 잃어가는 시대. 그러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 위시에서 쉽게 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약진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반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고 남미도 좌파들이 집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밀리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 하마스가 이번에 치는 이런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다라고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무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충격받은 것 같아요. 네네네, 서방세계가. 하마스가 어디서 네. 저런 폭탄들을 다 준비했지? 이런 생각을. 아, 해상도 다 막혔는데. 그러니까. 만들었나? 봉쇄되어 그러니까 있는. 앞으로는 제3세계를 엿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네. 쉽게 생각하고 압박을 가하고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기 시작했다. 또 그들도 연합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을 한 거 보니까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정면전을 벌여서 이길 수도 없거든요. 네. 하마스의 실력으로는. 그렇다면 뭔가
뒷배경, 네. 민우 구속과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반제 자주주의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가까운 차원에서는 중동 나라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화나가지고, 잔인한 공격을 하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막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중동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이슬람 쪽으로서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고, 이렇게. 면밀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친미 국가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왔어요. 네, 지금도 확고한 네, 지지 입장을 발표했어요.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친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보가 안 돼요. 이 나라들도. 그러니까 국민 정서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편을 들잖아요. 바로 실각해. 그 정도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슬람 사람들 정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하마스 공격이 있고 나서 전 중동 지역에서 지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하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체감이나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무리한 공격을 할 경우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겠네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더 확전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발언을 하던데요. 윤석열은 이제 이스라엘 지지하겠죠. 이제 장학금 준다 그러고. 장학금 준다라고 또 가겠죠 한번. 윤석열 조금 아쉬워하는 거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도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의 팔레스타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도 그런 탄압을 오랫동안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투쟁 같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의 탄압에 맞서서 네. 많은 이제 독립운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열받을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 침략 중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범을 안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외세 침략을 당했지만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유대인 일단 이스라엘하고만 비교한다면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제가 최근에 쓴 책 네.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을 위해서 인간을 갖다 배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우선이 인간이 우선이에요. 네. 인간이 우선이지 신이 뭐 다르다 그래서 뭐 인간을 죽인다 배척한다 그런 성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보다 인간보다 신이에요 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배타시할 수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극단적인 형태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인간 중심성과 유대인들의 신중심성이 다르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빙자한 사륙전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월주의 같은 게 있어요 종족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네. 유대인 우월주의 예전에 많이 배웠죠 유대인들의 지혜 선택받은 민족 나도 책 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 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또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 하느님이 그 여호와죠. 여호와가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이다. 나머지는 열등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지들이 제일 잘났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치의 논리였잖아요. 그걸로 학대당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치가 더 싫어한 거예요. 히틀러가 이씨 이미 뭐, 그랬구나. 니네가 뭐 제일 잘났어. 우리가 더 잘났지 게르만이. 우리가 쓴맛을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그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많이 인심을 잃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반유대인 정서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또 머리는 좋고 돈도 잘 벌고 재물에 밝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직에 막 들어서고 이 돈을 안 풀어. 사회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리대금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그러면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유럽애들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독일 민족 최고. 이런 사람이 볼 때 최고로 기분 나쁜 게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칠 때 상당히 동조자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잘 됐다. 센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란 측면에서도 유대인을 싫어해요. 싫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다 이거 저놈들이. 유대교는 사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만 보지 뭐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예수를 유대인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걸 싫어하죠. 기독교 쪽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가 하느님과 거의 똑같다고 보는 네. 아들이라고 보는 뭐 삼위일체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고 네. 여호와만 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구약과 예수가 나온 이후에 신약은 많이 다릅니다. 네. 구약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신은 처벌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번개 때려 죽이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무서워요. 저 신이. 그리고 네. 되게 배타적이에요. 근데 예수가 등장한 이후에 신은 사랑의 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배타성을 벗어던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그 뒤로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차이점이 있군요. 개신교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만 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민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민족과의 평등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게 강하죠. 어떤 민족이든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면. 네.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과거에 달랐고 그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은 유대인은 근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지배층으로 자리 잡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미국, 영국. 영국의 금융권을 꽉 쥐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로스차일드를 찾아가서 약속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금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을. 근데 영국이 전쟁을 하려면 공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걔한테 그 담보로 준 거. 약속으로 땅을 줄게. 땅 산 거네. 그러니까 돈 주고. 거의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서구 사회에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적 실권, 정치적 실권 이런 걸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 가장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국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무조건 해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제국주의 국가의 수뇌부로 들어가면서 더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잔인해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된 적이 없죠, 아직까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을 뿐. 혹시 윤석열이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네.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진짜 뼈아픈 역사가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국주의에 네. 대한. 유대인들이 제국주의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제국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영향을 끼친 제국주의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약점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쉽게 가면 트로이 목마예요. 그러네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동 사람들은 보고 있죠. 저는 막 그런 이렇게 탄압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네.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같이 성공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뭐 어떤 이런 개인주의 발효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저희는 계속 뭉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떨쳐 뭉쳐요. 아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뭉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우리주의 특징은 인류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익인간도 한국인만 이롭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인간 자체를 네. 이롭게 하죠. 모든 인간을 다 포괄하는 식의 열려있는 형제와 인류애를 기반에 둔 이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는 아니에요. 자기들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르구나. 네, 그런 점에서 달라요. 네. 그러면 이기주의죠. 민족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지들끼리네. 네, 지들끼리. 지들끼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네. 역사까지 이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싸우는 심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오늘은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 왜 사는 걸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요 파트가 책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동주의 심리, 인지주의 심리, 구조 심리 막 이거 읽다가 여기는 넘어가야겠다. 다른 거 물어봐야지 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분석을 할 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동기다 라고 하셨는데 동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 활동의 원인. 인간은 활동을 할 때 원인이 있잖아요.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걸 이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동기가 있으니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간 심리 그 자체가 사실은 동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심리가 욕망이든 감정이든 사고든 간에 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심리 자체가 동기이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동기를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욕망이겠죠. 그래서 욕망이 이제 일반적으로 동기하고 동의어로부터 많이 쓰입니다. 뭐 서구 심리학에서 욕구라고 많이 얘기하죠. 욕구. 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욕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동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동기가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동기가 있으니까 왔겠죠.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된다. 방송을 해야 된다. 뭐 사명감? 사명감. 약속을 했다. 네, 약속을 깰 수가 없다. 그렇죠. 뭐 하여튼 등등의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여기 오지 네.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진 않죠.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 존재가 아니고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모든 정신활동, 실천활동을 다 지배하는 게 바로 동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사상을 창시하기도 하고 동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수용을 결정하기도 하는 게 동기죠. 네, 사상을 창시한다. 동기 때문에. 어떻게 창시합니까? 개별적으로 막 창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상하고 지식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지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컵이다. 맥주컵이다. 이런 게 이제 지식이잖아요. 근데 사상은 뭐냐면 이 컵을 더 크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라는 인간의 요구가 반영돼요. 인간은 객관 세계를 상대하면서 자기 요구를 내세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가 반영돼서 맥주컵, 큰 맥주컵이 좋다. 이런 식의 사상을 뭔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가치 요구가 들어가요 요구. 그래서 사람 인간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는 사상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노예제 때는 노예해방 사상을 만들 것이고 왜냐면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니까 중세 시대 때는 봉건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 같은 걸 주장하면서 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너무 인간을 괴롭히니까 뭐 노동해방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걸 만드는 거고. 또 민족해방운동을 한 쪽에서는 민족해방사상을 만드는 거고 동양에서는 동학사상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런 사상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 인간이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죠. 동기가 있는 사람은 네.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보통 개인의 동기를 기초로 사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동기의 기초, 보편적인 네. 동기의 기초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막 널리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에 맞거든요. 네. 딱 읽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바로 하고 싶었던 것이야. 그렇죠. 그런 네. 반응이죠. 보통.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하면 내가 곳간 다 털리겠어. 이런 반대. 그럼 동기가 안 맞는 거구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이념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좌우되는 거죠. 네. 옳지 않고 이렇게 틀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데, 네. 사상이 주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입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받아들인다고 네. 치면. 그런 거는 어떻게 충돌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동기 이전에 공포가 더 우선한다든가. 동기보다 더 네. 앞서는 뭔가의 감정? 그러니까 그것도 동기인데 네. 죽기 싫다. 생존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공포의. 그것도 하나의 동기잖아요. 그러네요. 이 동기와 이 내 해방되고 싶은 동기가 충돌해서 이게 이기는 거죠. 우세한 거죠.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것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동기에 기초하지 않고 일단 살고 보자는 동기가 우선시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한국에 보통 보수층을 만드는 데 큰 작용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뭘 원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 무의식적 동기 이거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동기는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재되어 있고 무의식적이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다는 건 자각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있긴 있는데요. 이미 있죠. 자기 머릿속에 있긴 있어요. 자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식됩니까? 그게 두 가지 차원인데 사회적 차원에서 그걸 인식하려면 의식화를 해야 돼요. 누가 계속 얘기를 해주거나? 자기가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하든 의식화가 필요해요. 의식화가 어떤 거냐?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개념화, 이름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모순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몸으로는. 다만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정리하는 순간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막 그랬잖아요. 또는 뭐 공장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냥 잘못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뭐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 노동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모순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거 정리를 한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인생 행로를 바꿉니다. 그때. 아, 난 앞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자나 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수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보고 바로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다가 아 이건 자본주의 모순이야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삶이. 이 사람들은 되게 확고해요. 자기 알고 있었던 것이 정리된 거라서. 그런 게 의식화고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의식화는 보통 치료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사실은 의식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묻혀 있어요. 프로이트식 편을 빌자면 형부를 사랑했는데 그 더러운 욕망을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자가 꼬드겨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면 내가 형부를 사랑했었구나. 그걸 알아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문제인지는 인식을 해야 해결이 아, 그걸 알아야 거니까. 뭐 언니를 제끼고 어떻게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상한 증상이 나온단 말이죠. 네. 아는 순간 그 신체적 문제가 사라진다 그래요. 아 네.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체화 때 그 얘가 나오거든요. 아 의식화가 딱 되는 순간. 네, 네 의식이 되는 순간. 아는 순간. 그 모르니까 혹시 그러면은 맨날 이제 아파서 지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각하는 것 같거든요. 의식화가 되면은 아픈 것도 사라집니까? 그 증상이 원인이라고 그런데 어 아픈 건 사라질 수 있는데 아픈 게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아픈 거 아, 진짜로 아픈 거죠? 그렇죠. 아픈 걸 의심하지 마. 아, 다만 그걸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상담. 자기 분석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미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자기가 형부를 사랑한 게 지지 뭐 딴 사람이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건데 억압돼서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풀어서 아는 거죠. 그게 의식화하고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네. 의식화인 것이고 이게 치료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정교한 혹은 개념화된 이론으로 정리해서 통찰을 얻는 거 그게 의식화거든요. 네. 이게 돼야 무의식적 동기가 의식화되죠. 네. 상담에서도 그러니까는 알아차림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억압된 것을 의식화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차림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내가 경험한 이 많은 숱한 이 감정이 뭐냐 여기에 이름 붙이기 같은 걸 해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름을 붙이죠. 그러는 순간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되고 좀 선명해지고 의식화 작업이 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개념화하는 네. 거네요. 네. 이해하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그럼 동기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가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회적 동기가 왜 사람의 기본 동기가 되냐 이거죠. 네. 네. 그, 뭐, 사회적 동기와 대비되는 동기가 생물학적 동기 정도 되겠죠. 본능.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강의 같은 걸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회적 동기와 생물학적 동기 혹은 사회적 욕망과 생물학적 욕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반 정도로 갈려요. 반반이나 갈려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욕망이 더 중요하다. 네. 생물학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한 50%. 네. 사회적 50% 이렇게 갈리거든요. 질문을 바꾼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주로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거의 90%가 사회적 동기. 의식화가 안 되셨는데요? 의식화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 동기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제가 여기 올 때 뭐 오줌매를 속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필요한 네. 말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오고 뭐 이런 쪽이지. 또 아까 얘기했던 약속을 했으니까 오고 뭐 이게 다 사회적 관계에서 제기된 욕망들이고 동기들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간 이유도 그거고. 그냥 본능 때문에 사는 존재라면 인간은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해서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죠? 생물학적 동기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고 생물 유기체니까 그렇게 있긴 있잖아요. 있을 텐데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를 못한단 말이죠.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사회적 동기,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걸 중시하면서.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회적 동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기는 독자성을 띌 수가 없어요. 사회적 동기를 실현하는 과정이 복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는 피가 흘리고 뭐 죽을 뭐 뼈가 위험한 상태에도 계속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합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본능적으로라면 피해야죠.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죠. 피해서 자기 상처를 치료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동기가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동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기서 라면을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물학적 동기가 만약에 진짜 뭐 성적이 없고 공격적인 걸 얘기를 한다. 프로이트가 되게 초창기에 말했던 그런 거라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혼자서 한 3시간 이동을 하는데 핸드폰을 봐요.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사도 뜨고 뭐 여러 광고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오늘 클릭한 뉴스를 이렇게 딱 이게 복기를 해보면 성하고 폭력하고 상관없는 거, 상관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은근.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막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봐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해. 네. 근데 내 뒤에 만약에 다 같이 있다. 그럼 그때도 이거를 누르진 않는다는 거죠. 난 그거 누르는 사람도 봤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거 지하철에서 엄청 크게 포르노 시청하시는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생물학적 동기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작용하죠. 당연히 우리 생물체니까. 근데 그거 이제 더 우선시하는 게 네. 사회적 동기. 보편적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성욕 자체는 종족 번식력과 달라요. 동물은 종족 번식력인데 인간 성욕은 사회적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생식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사회적 욕망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 뭔가 우월감이라든지. 지배감, 우월감, 그다음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감 등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봤을 때 성적인 욕망을 느끼느냐도 다 사회나 문화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이 사회 문화적으로 또 개인의 생활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상의 매력을 느낀다도 좌우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성욕의 뭐 종족 번식력 이걸 좌우한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면 무조건 그 생식 능력 우수한 사람한테 끌리는 건데 네네. 그런 식의 그 이끌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식욕조차 동물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있잖아요. 식욕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거 안 주워 먹잖아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모욕감 느낌은 밥 굶잖아요. 예쁜 거 보면 더 맛있죠. 더 맛있게 보이고 네. 문화적으로. 그리고 왜 굳이 라면을 먹으려고 그래 이 시점에서. 딴 거 먹어도 되는데. 라면 맛있으니까. 네, 맛있으니까. 등등의 그런 어떤 자기 개인의 취향, 문화 뭐 등등이 들어가면서 먹는 행위는 생물학적인 거에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은 좌우하지 않는. 아무나 먹는 존재가 아니라 배만 부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네. 사회적 욕망이 기본이고 생물학적 욕망은 그게 부수적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독자성을 띌 수 없다. 에리 프롬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던 거죠. 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방송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진정한 동기와 거짓된 동기, 건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진정한 동기냐 아니냐 구분한 첫 번째 방법은 보편성이 있냐 없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다른 사회 문화에. 사회 문화에. 네, 다른 사람들과 따지면 보편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모두가 네. 모두가 뭐 탐욕이 동기면. 아, 예를 들어서 돈 밝히는 거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이 과도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 따지면 다 돈 좋아하는데 뭐 차별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좀 옛날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봉건 시대 때. 그때만 해도 돈에 대한 욕망은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 더 옛날로 가면 더 없었고. 그리고 사회에 따라 또 달라져요. 북유럽만 해도 한국에 비하면 돈에 대한 욕망이 현재 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바뀌면 막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는 진정한 욕망이 아니죠. 진정한 동기가 아니죠. 진정한 동기는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먼 옛날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사회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향한 동기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자유를 추구했잖아요. 사람들은. 그쵸. 원시시대 때부터 노예제 때도 뭐 봉건제 때도 오늘날에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자유를 추구하죠. 이런 점에서 이건 보편성이 있죠.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동기라는 거죠. 근데 가짜 동기는 사회가 바뀌면 바뀌고 막 그래요. 그 친일파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거는 이제 가짜 욕망이죠. 네. 또 서열 경쟁을 하려는 욕망 이것도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욕망이고 이런 동기들은 가짜 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더 심플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행복과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진정한 욕망이나 동기는 실현이 되면 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유가 더 많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게 좌절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정신에 병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맞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맞다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인간은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본성에 맞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예,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불행해지. 그 자식들이 뭐 그 사실은 다 알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쯤이야.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인간 본성에 기초한 진정한 동기들은 항상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사랑, 행복, 자유, 생산성 뭐 이런 걸 보면 실현이 되면 될수록 다 정신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악화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깨닫죠? 그걸 왜 몰라요? 고통스러운데. 아, 자기가 아나요? 알죠. 자기 본성대로 살려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병적인 욕망이 또 생기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이제 변태나 아니면 다른 쾌락을? 병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고통스럽다는 걸 아예 못 깨닫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를 그만두는 순간 깨달아요. 이 병적인 쾌감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계속 중독이 되는구나. 네, 쾌감의 문제가 뭐냐면 멈췄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땐 즐거운데 안 하면 계속 고통스럽고 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할 땐 즐겁지만 안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병적인 쾌감은 그만두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와요. 불편감 뭐 이제 후회감 이런 게 몰려온단 말이죠. 따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쾌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한 쾌감. 근데 건강한 쾌감도 이제 수준이 좀 낮은 거고, 인간은 그 이상으로 기쁨, 즐거움, 행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쾌감을 추구하는 자들은 일단 그건 몰라요. 그 수준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쾌감도 건강한 쾌감이면 그나마 나은데, 이 불건전한 쾌감, 병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쾌감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대체로 고통스러워요. 특히 병적인 쾌감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쾌감을 쫓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쾌감 그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없을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쾌락주의는 현실에서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쾌락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의 본성적인 사회적 동기는 사회를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사람은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회적 동기. 자, 사람은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인이 되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 주인이 돼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인이 되려면
자연도 개조해야 되고요.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요구를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소득이 실현된 세상, 뭐 생존불안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윤석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윤석열보다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려야 될 그게 사회개혁이잖아요. 사회개조. 사회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사회적으로 먼저 바꿔야 나머지가 수월해져요. 자연을 개조하거나 뭐 이제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문제 또는 개혁하는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인간은 가장 절실하게 이 사회를 이루고 산 다음부터는 사회를 개혁하는 거 개조하는 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많은 쪽이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성이죠. 본성. 그건 인간이. 인간이 그거를 멈추면 이미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바꿔야 되고 사회도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건 사회를 바꿔야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자연도 바뀔 수 있고 자연 바꾸기도 쉽고 네.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게 인간의 사회적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게 개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근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바뀌어야 우리 삶도 바뀐다는 맞습니다. 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의식화의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자본주의와 인간심, 여기서부터 좀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 이제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짧은 사연이어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